아이고. 예! 아이! 에? 들어 들어잖아. 아, 내가 말하는데. 아웃! 와우! 아웃! 와우!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은 서울 로봇고등학교로요.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학생 친구들이랑 이렇게 공을 한번 쳐보려고 대한민국 동호회의 미래를 제가 한번 경험해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비가 진짜 많이 오네요, 오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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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저.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아무나 못 오는 곳이 왔습니다, 저희가. 와. 카페. 교직원들만 출발할 수 있는 카페입니다, 여기. 바로. 예. 네. 이거 찍으면 안 돼요? 찍으면 안 돼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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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이 친구 있으면 이 친구 얼굴이 그려져요. 아 네. 스톱스에 놓아야지 않나? 아 너무 신기하다. 하는 거죠. 나 헤어드라이 같네. 그건 이게 헤어드라이. 아 신기하다. 이게 피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 우와. 어, 그 친구들이 있어. 학생들 중에서. 그래요? 학생들은 그걸 이용 못하지만. 떼세요. 네. 자. 아, 근데 이 친구 그, 배드민턴 잘하겠네. 그, 어깨랑 손목이 유연하네. 내일 로봇고등학교 친구들이, 내일모레 시합인가요? 네. 내일모레 시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스파링도 해주고,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마차 한번 뜨시죠. 네. 이거 말고 이거. 네. 예. 자, 안녕하세요. 어디? 예. 아, 진짜. 몸 덜 풀린 거죠? 예. 야! 아이고, 예! 아이, 에? 들어, 들어잖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이!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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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저희 친구 한번 쳐주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아, 손 똑바로 버렸네. 아, 너가 헤어핀을 그렇게 해가지고. 헤어핀을. 아, 헤어핀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 헤어핀을. 아, 그래요? 잠깐만. 실점이에요? 리 다시 몰랐어. 진짜 몰랐어. 다시 몰랐어요. 아 진짜 몰라요. 실점이 몰랐어요. 다시 리겜 다시 리겜 리 다시 몰랐어요. 아니, 원래 예. 아 그러면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었어야죠. 처음에 갑자기 취업하면 어떻게? 지금부터 적용했습니다. 지금부터 하고 다시 아니, 오케이. 아니, 다시 오케이. 위에가 걸 타면 확실하게 아웃이야 아웃이야. 오케이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웃입니다. 위에 인정. 예. 아, 아이! 와우!
빡스는 친구인데 빡스. 그립 바꾸는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앞에서. 포핸드, 백핸드가 그거는 약간 감이 있는 것 같아, 게임을 읽는 감이. 전유에서 특히. 또 준영이는 힘이 좋아. 근데 그건 재능이야, 진짜. 힘 좋은 건. 오히려 하이클리어가 짧으니까 하이클리어 시작하기보다는 이게 아, 눌러줘. 눌러주다가 너가 기회 봐서 들어가려고 자꾸 해. 클리어 치면 못 들어가잖아. 그치? 툭툭 눌러주다가 준현이한테 공격할 수 있는 길 만들어주는 거야. 눌러준다는 게 클리어 위로 빵치지 말고 공을 이렇게 밑으로 눌러주면 자꾸 이렇게 밑으로 쳐가지고 상대가 수비를 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약해도 좋으니까. 약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3메인을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공격 못하게 막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수비지 그게 오히려 공격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시합 만나는 상대편 친구들의 실력을 모르겠지만은 느낌이 좋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좋으니까 친구들이 되게 재밌게 시합에 의미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게. 가져. 아! 에이! 30cm 한참 들어왔는데. 뭐야 뭐? 나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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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미안 미안 미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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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봇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훈련해봤는데 내일모레 있는 시합에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